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별로 안 반가우시가 제가 오늘 여기 테드엑스 여기에서 화성시 봉담 동아리에서 예,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굉장히 먼 여행을 왔습니다. 한 번 더 반겨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사회자께서 저를 여행가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가 중1이 됐어요. 그래서 중1이 되니까 이제 뭐 정보 시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 이름을 검색했어요. 네이버에 임영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뜬 기사가 뭐였냐면 이승만의 청혼을 4번 거절한 임영신 이렇게 뜬 거예요. 저희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회를 더해봤더니 막 친일 행적부터 막 조회가 되다가 나중에 그게 엄마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제 이름을 아마 검색해 보신다면 저를 여행가로 소개한 기사도 있을 거고요. 평화운동가로 소개한 기사도 있을 거고요. 작가로 소개한 기사도 있을 거고요. 국제활동가 뭐 이렇게 소개한 기사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전문가 임정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는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경을 넘는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새로운 여행자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주 길치로도 유명하고요. 예, 분실의 여왕, 또 제 호가 민폐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행하면 한 10명에게 민폐를 끼쳐야 간신히 여행을 마치겠는데 온갖 유실물 센터에 이제 아저씨들하고 제가 약간 친분을 맺고 있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권 분실, 비행기표 분실부터 해가지고 뭐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국제우편이 집에 막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놓고 온 가방이라든가 바그다드에 놓고 온 지갑이라든가 이렇게 막 오게 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유실물 센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시민단체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9년 정도 열심히 출퇴근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그 시민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돈이나 또 권력이나 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사람 또 강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서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변혁하고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의미 있게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도 제 20대를 아낌없이 안국동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밤을 새야 되는 날이 부지 기수였고요. 또 바쁠 때는 뭐 그 시내에서 여관을 잡아놓고 매일매일 밤을 새야 될 정도의 삶을 살았었고요. 일중독자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어나면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제가 17살 때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저한테 가끔씩 꿈을 묻는 분들이 계셔요. 선생님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아이도 물어봐요.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난 꿈이 없었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17살 때 저는 살고 싶지도 않았고 죽고 싶지도 않았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7살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영신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 영신아 너는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속에 희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또 들었어요. 제가 테드에 오는데 제가 잘 쫄지 않아요. 지금 얼굴이 17살 이후로 계속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잘 쫄지 않는데 테드 이 18분의 고문이 너무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잘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제 7살 꼬마가 저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엄마는 잘해낼 거야. 힘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17살에 저를 일어나게 했고요. 또 어제 저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했어요. 저는 바닥에서 본 사람이었고 그늘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무언가 제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경계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바닥은 어디인지 그늘은 어디인지 이걸 묻는 마음이 제게 있었고
그때 마침 시작된 시민운동이 저에게 소중한 그런 터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8년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역 유실물센터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저희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는 게 굉장히 트렌드 세터들의 하나의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수첩을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을 기차에 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급히 유실물센터로 달려왔죠. 하더니 아저씨가 제 수첩을 두 분이 이렇게 펴고 막 뒤적뒤적뒤적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 전화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오, 깜짝 놀랐더니 수첩 주인이 왔으니까 깜짝 놀랐더니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왜요? 제 수첩에 서울대에 관련된 연락처도 없거니와 저는 서울대 관련된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서울대에 전화를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기역을 폈더니 기자, 비읍을 폈더니 변호사, 이응을 폈더니 연예인 또그 유수의 기업 리스트가 쭉제 수첩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한국에 이런 인맥을 가진 사람은 서울대 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서울대 행정실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거기 학교 관계자 중에 임영신이라는 사람이 없는지 찾으셨던 거예요. 제그 얘기를 듣고 저도 박장대소를 하고 그 순박한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또 전화를 건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바카스를 한 상자 사드리고 제가 그 수첩을 들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안국동 입구에 있었는데 안국동 들머리에 서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수첩을 펴고 다른 사람의 수첩인 것처럼 제 수첩을 펴고 제 수첩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프랭클린 플래너의 캐치프레이즈 혹시 뭔지 아세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였어요. 임명록도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쭉 소태에 가서 매해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제 수첩에 제가 17살 때 영신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제가 그늘에 있고 얼음 같은 아이였을 때 저를 안아주고 저에게 찾아와주고 제 가능성에 귀 기울여줬던 사람들, 저를 지켜보아줬던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제 일에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만 쭉 있는 제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제 수첩에 제 수첩을 펴고 그 안국동 들머리에 서서 제게 찾아온 물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서고 싶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이런 물음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물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뭐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나 출세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고 새로운 어떤 그 사회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더 근원적인 물음이 찾아왔어요. 나는 한국에 시민사회가 없어져도, NGO가 없어져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조직이 사라져도, 지금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미친 듯이 열정을 다해 그 일을 해나가고 있을까? 이런 더 근원적인 물음이 찾아왔어요. 이런 근원적인 물음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할수 있는 리액션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 과감하게 그 물음을 눌러 끄고 책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방식의 삶을 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식은 이 물음 앞에 내 삶을 세워보는 거겠죠. 거울을 보듯 그 물음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걸어야 할 속도, 내가 혼자라도 걷고 싶은 그 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걸 서른들의 갭이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갭이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영국이나 미국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세계를 여행할 시간을 주죠. 갭이어를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대학에 있고요. 갭이어에 관한 그 컨설팅을 해주는 트래블 에이전시가 200여 개가 넘고요. 또 관련된 여행 책도 굉장히 많아요. 어학연수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 내가 살아가야 할이 시대와 이 세계를 보는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게 하고요. 그 여행을 길잡이를 해주는 거죠. 내가 테크놀로지를 택했든 아트를 택했든 에듀케이션을 택했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변화시켜 나갈 새로운 지도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갭이어죠. 우리나라에는 갭이어는 없고 갭이 좀 있다고 하죠.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과 못 갔다 온 사람, 뭐또 졸업하고 바로 뉴욕으로 유학을 갈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지방대와 서울에 있는 대학 사이 여러 다양한 갭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갭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갭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의 언어로 가기 위해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이렇게 잠깐 멈추어서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3인 것처럼, 진로를 정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직업이 없어서 새로 직업을 구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진다 해도 누가 이 직업이 훌륭한 직업이야, 임영신 씨는 여행가야, 임영신 씨는 작가야, 이런 사회적 틀이 없더라도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뭔지를 묻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등록하고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첫 학기 수업을 딱 갔는데 중간고사라 수업이 휴강이었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것도 간신히 가는 정도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공부를 한건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에 해외 인턴십을 해야 그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마침 운이 좋게 일본의 피스보트라는 지구 일주 크루즈에서 3개월 동안 세계를 일주하면서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 배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찾아갔던 단체였는데요. 일본의 NGO들은 거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을 만나려고 하면 40대가 나오고 50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일본 피스보트 센터만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 배는 1년에 지구 일주를 이렇게 세 번씩 하는 배였어요. 한번 지구 일주를 하는데 60억이 들고요. 한번 배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게 되고요. 한 사람이 타는데 3천만 원의 돈을 내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평화, 또 인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꿈꾸면서 이 배가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띄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또래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한국의 연세대라고 불리죠. 와세다 대학의 역사학과 친구들이 1983년에 이 배를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던 것을 진출이라고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침략이었는지 진출이었는지.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부에게 묻지 말고 그것이 역사였다면,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묻자. 그래서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경법대를 나온 변호사부터 21살 친구까지 있고요. 제가 이 배를 탔을 때에는 21살의 친구가 60억 프로젝트 중에 20억의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트하는 디렉터로 게스트들을 초청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배를 제가 타게 된건 그렇지만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를 타기 전에 저에게 다른 여행의 초청장이 왔기 때문이에요.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는 제가 세상을, 어떤 세상을 보고 싶었냐면, 이 세상을 보는 키워드가 저에게는 제가 NGO에서 일을 하면서 발견했던 소중한 가치들, 인권이라거나 평화라든가 또 환경, 지속 가능한 세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세계를 여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2003년에 제가 피스보트를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피스보트 초대장 한 장과 또 하나는 저에게 정식 인비테이션은 아니지만 신문 기사 한 조각이 제 친구를 통해서 배달되어 왔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하고 있던 평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기사를 줬는데요. 뭐냐면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다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전 세계 거리에 1,30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 전쟁은 무고한 것이다라고 외치는 그 거리의 외침, 진실의 외침에 의해서도 이 이라크 전쟁을 막을 수 없을 때 이라크를 향해 가방을 싸고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을 향해서 이라크로 가는 평화의 여행을 초청하는 거였어요. 바그다드에 500만 명의 시민들이 있는데 그 바그다드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보인다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 거기 우리와 똑같은, 거기 사담 후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고 나와 같은 청년이 있고 엄마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여행을 하자는 초청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라크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저도 배낭을 메고 피스보트 3천만 원짜리 3개월짜리 지불주 티켓을 내려놓고 이라크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라크에서 제가 세계일주를 하는 대신에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피 흘리고 어떻게 신음하는지 세상의 심장을 이라크에서 보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라크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평화를 위해 갔다 한들, 국제 구호를 위해 갔다 한들, 무엇을 위해 갔다 한들, 저를 맞이해 주셨던 저의 첫 가이드, 수하드 아줌마. 제가 민병대에 잡혔을 때 총을 든 민병대와 저희 사이에 가로막아서 저를 구해줬던 운전기사, 사바 아저씨. 전쟁 전에 저를 안전하게 탈출시키려고 마지막 버스를 예약하고 경제제재 기간에 아무 장난감도 없이 아이를 키웠던 사람들이 아까워서 차지 못했던 시계를 제가 잘 먹던 빵을 가지고 나와서 저는 이제 폭격이 오는 바그다드를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분들은 저랑 어제까지 밥을 먹고 어제까지 노래했고 어제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저를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태워주면서 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 여행자들의 환대를 보게 된 거예요. 저희가 국제 구호를 하든 유엔의 사람으로 가든 기자로 가든 저희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희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면 우린 여행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는 여행할 수 있는 사람과 여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라크에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길 위에서 저에게 아마 인생에 가장 큰 실패가 있다면 이라크로 갔던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라크에 갔지만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8년째 점령이 그치지 않고 외교부에서 이라크로 가는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민영 씨, 이라크 그렇게 뭐 위험한 데 갔지만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제가 이라크에서 배운 게 있다면 희망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갔고 전쟁을 막지 못했지만 티그리스 다리를 건널 때그 낡은 이라크 자동차들이요 클락션을 팍팍팍 울려요. 너무 시끄러워서 수하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분들이 왜 저러는 거냐고. 수하드 아줌마가 저에게 말해요. 고맙다고 그러는 거라고. 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여행을 오는데 우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살리기 위해 여행은 너희들이 고맙다고. 저는 올가을에 팔레스타인 그 분리장벽을 넘어서 올리브를 추수하는 여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저는 혼자 하지 않아요. 미국의 글로벌 익스체인지라는 국경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올리브 추수 여행을 함께하고 공정무역 현장에 가서 함께 커피콩을 타고요. 자기 신들이 발견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본 큐바, 내가 만난 큐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신이 본 희망을 증거하는 새로운 여행자들이 국경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수천 년된 올리브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점령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촌에 들어가서 함께 불도저 앞에 서고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를 들고 나는 당신이 지금 국제인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블로깅하고 페북에 올리는 그런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있어요. 함께 올리브나무를 심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올리브를 추수하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평화의 여행이에요. 오늘 저희가 테드라는 컨퍼런스로 모였는데요. 2000년대에 테드하고 또 비슷한 포맷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된 월드 소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10만 명의 여행자들이요. 이 중에는 물을 연구한 사람도 있고요. 종자 문제를 연구한 사람도 있고, 여성 문제를 연구한 사람도 있고, 인권 문제를 연구한 사람도 있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월드 소셜 포럼이 열린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세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의 희망의 지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이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지도는 탐험을 위해 만들어졌고요. 정복을 위해 만들어졌고요. 식민을 위해 만들어졌죠. 최초의 여행자는 누구였을까요? 여성은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여행자라는 말은 성별의 구별이 있는 언어에서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순리자였고 탐험가였고 또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지도를 가지고 저희는 여행을 꿈꾸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지도와 프레임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될까, 어디를 갈까를 생각하죠. 저는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지도,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지도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싶은 세계,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여행이 희망을 발견하는 여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힘이 없는 한 사람의 여행가일 뿐이에요. 하지만 거대한 벽에 누군가 구멍을 내면서 여행하기 시작할 때, 그 벽이 작은 창으로 변하고요. 그 벽이 문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시작합니다. 저의 키워드는 평화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에, 여러분의 방학에, 여러분의 갭이어에, 여러분이 갈 길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라는 말이 열쇠 말이라는 뜻이죠. 열쇠가 없는 사람은 문을 열 수가 없고요. 열쇠 말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나가도 구경하는 여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때, 내가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Lost and Found 목록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할 때, 그 길은 내 뒤에서 새로운 세상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